여름에 집 같은데 곰팡이가 생기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. 몸에도 곰팡이가 생긴다는 말은 사실 좀 생소한데 몸속 곰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리쳐야 할 몸속 곰팡이균의 정체 바로 이거는 칸디다균입니다. 칸디다균? 네. 칸디다균.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. 대부분은 우리가 곰팡이에 잘 걸리지 않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. 바닥을 쳤을 때 바로 그 틈을 타고 그냥 우리 몸에 염증 일으킨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하면 악랄한 놈입니다. 악랄하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비롯해서 피부 점막에 쉽게 오고요. 심지어는 장기에도 침투할 수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이걸로 인해서 생명도 잃을 수 있어요.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. 근데 특히 우리 신체 중에서도 이 균에 의해 감염되기 아주 쉽고 또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곳이 있습니다. 어딜까요? 아, 여성 건강에. 거기 그러네. 자유롭게 그치. 대답하시면 돼요. 아시는 것 같은데. 아니 왜냐면 여성이면 네. 뭐 남성하고 네. 다른 데 딱 하나 있잖아. 네. 네. 맞습니다. 참 뭘 말을 못 하겠네.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. 네. 네. 이 몸속 곰팡이균, 이 칸디다균에 의해서 간염이 아주 쉽고 여성의 이 전신 건강까지 좌우하게 되는 바로 이곳, 바로 질입니다. 예. 네. 질은 전신 건강부터 이 면역력까지 다 관여하기 때문에 이 여성 건강의 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또 건강을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. 네. 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 황희철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림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. 이게 이제 여성의 골반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. 여기 이제 자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렇게 방광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질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인과적으로 보면 생리혈이 나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고요. 산과적으로 보면은 아기가 자궁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마지막 전 관문. 네. 이곳에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밖과 가장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사수하는 제1차 관문. 면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인 거죠. 와, 예. 엄청 그렇군요. 중요한 예. 곳이네요, 진짜. 네, 특히나 요즘 같은 이 더운 여름철에 이 여성들의 질 건강이 위협받는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입니다. 아, 네.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이 무더위가 시작된 7, 8월에는 이 질과 외음부 염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. 네. 사실 이 질 관련 질환은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. 질 및 외음부 기타 염증 환자 수 작년 한 해만 몇 명인지 아세요? 129만 명. 와. 네. 129만 명? 그 정도로 달하는 걸 알고 있고요. 질 및 외음부 기타 염증으로 진료받은 총 비용을 한번 계산했더니 더 놀랍습니다. 무려 1,100억 원이에요. 이 진료비만. 진료비만. 예. 진료비.